네, 부동산 동명사를 할 차례인데요. 부동산 동명사는 왜 생기냐면 이제 준동사라고 하는 부분인데 왜 생긴다고?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있고 동사가 또 나오면 모양을 어떻게 바꿔? 네, to나 ing나 이제 pp 형태 세 개로 바꾸는 것을 보고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동사 자리가 아닌 동사를 배우는 것이죠. 투 부동사는 하나의 역할이나 하나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쓰임이 있어서 정해지지 않은 말이라고 해서 이제 부정사라고 부르니 말 그대로 툴을 이제 해석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용법이 되게 많다고 해서 부정사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나 일본 사람들이 조사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걸 한글로나 일본어로 해석을 하려면 그 조사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용법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스페인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아마 용법을 이렇게 자세하게 안 배울 수도 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사가 발달을 많이 했잖아요. 은느니가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용법을 더 따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A번 안 하겠습니다. A번 안 하. 내가 왜 하냐고 이거를. 이제 의미가 없어 이제. 동명사 역할은 이제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이제 동사자가 명사 자리로 오면은 동사를 ing로 바꿔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보고 동명사라고 하잖아요. 네, 동명사가 문장 내에서 명사 역할 이렇게 하지 말고 명사 자리라고 하라 그랬죠. 명사 자리가 어디라 그랬어? 동사 앞이니 주어고 동사 뒤가 목적어나 보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사 뒤입니다. 좋은 목적어 보호라고 하면 이제 좀 느낌이 안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사 뒤에 있는 것도 많이 놓치게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동사 앞이죠? 동사 뒤죠? 전사 뒤죠? 역시 동사 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면 ing를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하지 마시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를 여기다가 하나만 할게요. 투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지만 극히 드문 경우를 문법에서 내겠죠. 네, 뻔한 경우는 문법에서 왜 내겠습니까? 다 맞추는데. 그래서 이제 투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된다고 했냐면 자주 쓰이는 다음 구문에서 투는 부정사의 투가 아니라 전인사의 투이고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이것은 헤더를 보고 설명하는 거와 똑같아. 전치사 투하고 부정사 투를 구별을 해야 이게 뒤에 ing가 온다고 생각을 할 텐데 전치사 투니까 ing가 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적어? 방향을 뜻하는 말이 있으면 투는 뭐뭐로라고 해석이 되는 방향의 전인사가 되니까 뒤에 ing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원칙이죠. 이 원칙을 외우지 못하면 또는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의미 없이 계속해서 어떤 단어들을 계속 외워야 됩니다. 오브젝트 투 이렇게 적으면 되죠.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밑에 조그맣게 적어. 뜻이 똑같으니까 구조도 똑같아요. 포워드란 말은 무슨 말? 앞으로라는 뜻이죠. 그럼 앞을 보는 것이니까 기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비 유스트 투는 되게 잘 나오죠. 앞에 사람 조가 잘 나온다 그랬는데 익숙하다는 말은 어떤 게 익숙하다냐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것을 보고 익숙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다가 이런 것도 적고 이런 것도 적어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헤리컴스는 무슨 말이냐면 뭐뭇에 관해서라는 뜻이에요. 헤리컴스는 무슨 말이지? 오다. 그럼 방향의 뜻입니까? 네. 그러니까 투가 당연히 뭐뭐로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게 ing가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from A to B나 A부터 B까지니까 당연히 방향의 뜻이 있으므로 투 다음에 ing가 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한투 다음에 ing 나오는 경우는 칠판은 가득 채워서 쓸 수도 있어요. 20, 30개가 넘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막 투 다음에 ing 나오는 경우가 이거 외우면 된다 하는데
시험 보면 여섯 번째 나오고 또 일곱 번째 또 나오고 여덟 번째 또 나오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외워야 되냐 복잡하니까 되게 원칙을 가지고 하시면 아마 덜 복잡할 수도 있겠습니다. 1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1번입니다. 1번에 ambiguous란 말에 뭐라고 적어? 네,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말은 to 부동사만 됩니다. 2번 밑에 뭐라고 적고 뭐뭐 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말은 to 부동사만 됩니다. 3번 look for dot는 이렇게 방향을 표시하고 기대하다란 말이죠. 이때는 to가 뭐뭐로라는 뜻으로 방해 전사입니까? to 다음에 ing를 쓰는 아주 희한한 경우입니다. 4번 필표하고 이따가 할게요. 5번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바꿔야겠죠? 네. 왜냐하면 여기 조동사가 있으니까 동사를 또 쓰면 동사가 to기가 되므로 준동사 모양 또는 모양을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부동사의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겠죠? 4번입니다. 4번을 하기 전에 가목적어 가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자, 왜 안 커져? 가조는 뭐야? 가짜죠. 왜 생기죠? 긴 조, 예, 긴 조는 두 가지입니다. 왜 길지? 1번은 두 단어. 2번은 왜 길죠? 세 단어. 그러면 ing는 몇 단어? 단어. 그러니까 뒤로 안 보내. 예. 동명사는 대부분은 문장 맨 앞에 쓰는 게 일반적이고 뒤로 잘 보내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러면 주어가 기니까 가짜주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을 가짜주어 가주어라고 합니다. 가주어가 확장이 되면 가목적어가 생깁니다. 자, 절반 이걸 그대로 옮겨볼게요. it 쓰고 이 동사 자리에 형사나 명사를 쓰고 그다음에 긴 주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우리 책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적어볼게요. 자, it is easy to share자, 뭐가 쉽다고? 의견을 나누는 게 쉽습니다. 뭐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트위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통해서 나누는 게 쉽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장을 해볼 거냐면 자, 여기를 이렇게 묶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을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의견을 나누는 것을 쉽게 쉽다고 생각했어요. 의견을 나누는 것이 쉽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됐죠? 자, 이제 이런 말을 영어로 옮기려면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니까 이 자리에 오면 영어로 옮겨지겠네. 그죠? 그러면 아까 is은 뭐였고 가주어였는데 이때는 동사 뒤에 나오니까 목적어 전이므로 가짜 목적어라고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자, 다시 써볼게요. 트위터가 make 만들었습니다. 쉽게
의견을 나누는 것을. 됐냐? 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가져오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져오죠? 네. 그죠? 여기서 뭐가 끼어들어가면, 이렇게 동사가 끼어들어가면 확장이 되는 구조가 가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져오하고 가목적어를 해석할 때는 이제 제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끊어서 해석하면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어디서 끊으면 될 것 같아요? 투부정사나 대조동사 앞에서 끊어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으면 돼요. 여기서. 네. 그럼 어떻게 해석해? 쉽다 나누는 것이. 됐어요? 여기서 어떻게 끊으면 돼? 여기서 끊으면 돼. 똑같아. 네.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되죠? 트위터가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시 뜻이 없으니까 뭐 하는 것을? 의견을 나누는 것을. 시험은 make로밖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make는 사역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으로 시험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그쪽으로 만들 거예요. 아마도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답 나옵니까? 네. 가목적어는 되게 어려운 구조라서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가주어가 확장되는 게 가목적어다라고 생각하시고 녹색으로 써놨던 make나 find나 think 이 세 동사 위주로 잘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 10번이 좀 어려우니까 10번 이따 하고 D번부터 할게요. D번 목적으로 쓰이는 부동사 동명사 어떻게 하면 좋다 그랬죠? 투부동사는 미래 긍정, 동명사는 과거, 현재, 부정. 왜 현재랑 과거를 한꺼번에 쓰냐면 현재라는 시간은 좀만 지나도 과거가 된다 그랬죠. 네,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것도 현재인데 바로 아까 침에 쓴 글자가 과거가 되는 것처럼 현재라는 시간은 0.1초만 지나면 과거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나 과거는 물려 있는 시간입니다. 됐어요? 자, 1번 볼까요? want, hope, expect, decide, choose, plan, promise. 시험은 여기서 내겠죠? 왜?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거절하다는 뜻이면 부정인데 ing를 안 쓰고 to 부정사를 쓰니까.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 enjoy, avoid, mind, stop, finish, deny, give up 이런 것들이네. 그죠? 전부 다 실은 부정의 뜻이 많고 피하다, 연기하다, 미루다 등등. keep 다음에 ing가 나오면 지금 하던 것을 계속한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이란 단어로 연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단어는 우리 책에는 없지만 suggest하고 insist입니다. 네, suggest하고 insist는 제안과 아니다 suggest는 제안하다는 말이고 consider는 고려하다는 말인데 제안과 고려는 긍정 미래 같아요? 아니면 부정 과거 같아요? 긍정 미래. 근데 to를 안 쓰고 ing를 쓰니까 이게 시험 문제라고. 고등학교 때는 저것만 내는 거야. 왜? 단어가 쉬우니까 안 내고 그 다음에 원칙하고 일치하니까 안 내고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뭐가 나와야 돼? 반대가 나와야겠죠. 단어도 어렵고 원칙에서 벗어나는 걸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여기랑 다 만나죠? remember 다음에 to가 나오면 미래, forget 다음에 to가 나오면 또 미래, remember 다음에 ing가 나오면 옛날에 했던 일, forget 다음에 ing가 나와도 옛날에 했던 일. regret은 후회죠? 후회는 현재니 미래니 과거니? 과거에 했던 일을 후회. regret 다음에 to가 나오면 뭐뭐 하게 되어서 유감이다 인데 이때 잘 나오는 동사가 이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유감이다 이 구문으로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try 다음에 ing는 ing가 현재니까 지금 한번 해보다고, try 다음에 to가 나오면 to니까 미래에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라고 억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칙과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남았죠?
10원. 투부동산 ing가 왜 생긴다고? 동사가 또 나오니까 모양을 바꾸는 거잖아. 네.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스부스부가 아니고 조동사 조동사인데 이 동사가 투로 바뀔 수도 있고 이 동사가 ing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주어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주어를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가 바로 부정사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럼 투부당상의 의미상의 주어하고 ing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그러면 투부당상의 의미상의 주어는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분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of의 뜻을 그대로 밀면 됩니다. of의 뜻이 뭐니까 뭐뭐의라는 뜻이니 사람 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of를 쓰고 대부분의 경우는 for를 쓰면 됩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of 목적어를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것은 되게 말할 때 쓰지 글을 쓸 때는 쓰지 않는 말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 대부분의 경우 이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of 목적어는 배워도 아마 독해서 많이 못 볼 겁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말을 해서 너 참 친절하구나 이런 행동을 해서 뭐 it is very nice of you to say so 이렇게 나오는 말할 때 쓰는 경우가 많지 글 쓸 때 쓰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막상 문법 시간에는 많이 배워도 for 목적어 밖에 못 볼 거예요. 그 다음에 ing의 의미상의 주어는 두 가지인데 마찬가지로 이때는 둘 다 씁니다. 왜 소유격이냐면 뭐 앞에서 ing라는 명사 앞이니까 소유격이죠. 명사 앞에 소유격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동사 뒤니까 목적어 자리이므로 목적격 앞에 뒤에 막 이렇게 물려 있으니까 모양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부정사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이건 해석이 중요하니까 해석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또 똑같아. 조동사 조동사 아니다 이렇게 하겠구나. 예, 뭐 따라서 잘 하십시오. 이때 모양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투 부정사 맞습니까? 한 칸 ing로 바뀔 수도 있죠. 맞습니까?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했는데 투부정사의 해석은 뭐뭐 하다고 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양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ing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뭐 했던 것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having pp로 쓰면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완료 부정사. 이거를 완료 동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하고 뒤에 있는 동사를 비교해서 더 먼저 발생했다면 어떻게 완료 형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쓰고 나서 시험은 A만 나와. 완료 동명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ing 자체에 과거의 뜻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굳이 having pp를 안 써도 돼요. 그럼 둘 다 맞다는 얘기거든. 시험에 못 내. 시험에 못 내. 낼 수가 없어.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내 말이 맞는지. 리멤버 다음에 ing로 하면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리멤버가 기억을 지금 하는 건데 ing는 더 옛날에 일어난 것이니까 아까 이론에 따르면 having people 써야 되잖아. 안 쓰잖아요. 또 또 잘 봐. 리그렛이 후회하다란 말이죠. 그럼 지금 후회하고 있죠. 언제 후회? 작년에 중3 때 뭐뭐 더 할 거라고 후회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가 더 먼저 일어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having people 써야 되잖아요. 안 썼잖아. 틀리지 않습니다. 강조를 할 때 having people를 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외국 책에 그거를 보고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막상 문법 책에는 봐도 독해는 안 보인단 말이야. 안 써도 되는데 왜 쓰겠어요? 강조하려면 쓰겠죠. 하지만 문법 문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료 동명사는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부동사는 잘 나와요. 그럼 완료 부동사, 완료 동명사 어쩌고저쩌고 배웠는데 완료 부동사가 잘 나온다고 했으니 완료 부동사가 잘 나오는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뭐가 나오면 첫 번째로 뭐뭐인 것 같다라는 쓰임이 나오거나 또는 어제 배웠던 수동태 표현이 나오면 그때는 완료 부정사와 단순 부정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완료 부정사가 언제 나온지를 좀 알고 계시면 심이라는 단어가 있거나 앞에 수동태가 있으면 아 완료 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하시면 됩니다. 해석 연습을 해볼게요. 예문을 가지고 해석 연습을 할 거야. 정확하게 나왔네. 그죠? 쓰임이죠. 그죠? 네. 쓰임 다음에 이제 완료 부정사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우선은 19번. 시간이 뭐인 것 같다. 뭐인 것 같다? 날아가는 것 같다. 이 말이죠? 네. 어피하고 쓰임은 같은 뜻입니다. 이것도 어디 했었죠? 네.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룩하고 어피하고 쓰임은 수동태가 안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나탈리는 뭐인 것 같다고? 다이어트를 했던 것 같다라 이렇게 해서 지금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야. 갑자기 살이 쪽 빠져서 왔어요. 네, 어제 안 그래도 그 저기 그 이렇게 되게 맛있게 먹던 애들을 전부 다 다이어트 9kg 막 감량하고 네 왔는데 이제 어제 한 2kg 쪘을 겁니다. 자 동명사 이거는 해석할 수 있겠죠. 나는 감사합니다. 그 사람한테 for는 이유의 뜻이니까 어떤 이유로 내 친구들한테 잘 해줘서 여자는 proud of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을 탔던 것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태는 이따가 하고 의미상의 주어 할게요. 의미상의 주어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for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이게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조동사처럼 해석하는 능력을 계속 길러야 돼요. 정말 잘 나옵니다. 진짜로 많이 잘 나옵니다. 이 문장은 독해할 때 되게 중요한 문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정말 잘 나옵니다. 이 구조는 실제로도 중학교 2학년 수준 평가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구문이죠. 가짜 주어,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 이런 구조입니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은 해석하지 않죠? 어렵다. 해석 어떻게 하지 말라고? 글을 위해서 하면 안 돼. 글을 위해서처럼 해석이 정말 잘 돼요. 실은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실은. 하지만 정확한 해석은 그가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맨날 엄마가 눈치를 빱니다. 예, 저놈 또 거짓말 치는구나. 예, 이렇게. 오브 목적어는 오브가 뭐뭐의 의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연결하면 되죠. 맞죠? 뭐뭐 의라는 뜻을 그대로 밀고 가면 됩니다. 많이는 안 보일 거예요.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실제로 나오잖아. It was very kind of you to help me with my homework. 숙제 도와줘서 고맙다. 이럴 때 쓴다고 말할 때. 그래서 잘 안 보일 거야. 그다음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과 소유격인데 이런 거 해석 되게 잘해야 돼요. 나는 싫습니다. 강아지가 머무는 것이. 혼자
맞죠? 그 다음에 여자는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주어동사처럼 해석을 해야 돼요. 위에 해석을 안 했던 문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지금 한번 읽어봐. 자, 21번 말. accept라는 말은 받아들이라는 뜻인데 학교에서 자기를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합격이라고 쓰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합격, 불합격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일본처럼 시험이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날에 모든 사람이 시험 보고 모든 사람이 합격, 불합격이 되거든요. 미국은 수시 제도가 많이 발달돼 있어서 지금 우리도 수시 제도가 들어와 있는데 각자 날짜가 다르고 대학마다 모든 것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학에서 어플라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인터뷰하고 뭐하고 조사하고 뭐하고 면접 보고 나서 그 학교에서 자기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고 각자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학에 어플라이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이 뭔지 알아본 다음에 준비를 하고 면접을 보고 이런 식으로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합격 불합격으로 딱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날 받아줬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accept라는 말을 쓰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accept가 합격이니까 아니다. accept가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예, 수동태로 쓸 수도 있겠죠. remove는 무슨 말이고 제거하다는 뜻인데 제거 당한 건데 이렇게 쓰니까 옛날에 더 옛날에 제거를 당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없어졌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입니다. 책을 누가 옛날에 치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27번 문장 보면 criticize가 무슨 말이고 비판이죠. 네. 그럼 이렇게 쓰면 비판을 받다가 되고 ind를 쓰면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톰은 비판받는 것이 싫어요. 28번 invite는 초대하다고 비동사 invite가 되면 초대받다가 되고 having pp를 쓰게 되니까 옛날에 초대받았던 것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해석은 전체는 나는 실망했어요. 옛날에 초대를 받지 않았던 것이라고 낫을 붙여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끝. 네, 그렇죠. 뒤끝이죠. 나중에 네 이런 말을 군시렁 군시렁도 하고 있네요. 해봅시다. 1번 루드는 사람의 성격, 사람의 성격. 2번은 너 나갈 때 도시락 가는 가져가는 거 있지만 아직 안 나갔고 아직 도시락 안 가져갔죠. 미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능동수동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투부 동사의 능동 수동도 똑같이 보면 됩니다. 어떻게 푼다고? 목적 없으니까 수동. 해석은 어떻게? 에스크를 받았다. 뭐하라고? 춤추라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춤추는 어떤 그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피니시는 끝내다란 뜻이니까 지금 하던 걸 끝내겠죠? 지금 나타내는 건 ing. 어피어 밑에다가 씀이라고 적어서 뭐뭐인 것 같던데 지금 뭐뭐인 것 같다고 더 옛날에 뭐뭐였던 것 같다죠. 근데 패스트란 단어에 밑줄을 쳐서 과거라는 단어가 있으니 더 옛날에 뭐뭐였던 것 같다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5번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배우는 옛날에 유명했었던 것 같다. 지금은 유명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아시는 거 보니까 유명했던 것 같다. 자기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다라고 오다라고 그 차이가 있으니까 2B하고 2PP는 저렇게 보시고
완료 부동산은 저렇게 앞에 이제 sim이란 단어하고 원모인 것 같다. 특히 수동태의 표현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완료 부동산이 언제 잘 나온지를 알아야 문제를 나중에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 부동산하고 단순 부동산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어떤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오면 좋겠다 말입니다. 자, 좀 힘들겠지만 또 문제를 잘 풀어 오시기 바라고.